안녕하세요. 송호 육미당입니다. 제가 이제 깨를 심으려고 깨를 몇 판 가지고 왔습니다. 근데 이제 깨 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농사 지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쓰는 거를 이 봉지다 이제 담아 놓고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모종삽도 이렇게 좁은 게 있고 또 이렇게 약간 넓으면서 좁은 게 있고 요거는 또 이제 좁으면서 펴진 거 이거는 좀 이제 큰 모종 심을 때 이제 큰 모종삽이고 여기는 이제 손잡이까지 달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굵은데 중간짜리 더 굵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모종 심을 때 이제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참깨 심을 때도 쓸 수 있고 이거는 좀 더 가늘게 구멍 뚫을 때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뭐 모종삽 같은 거야 이제 제가 샀지만 이런 나무 같은 거는 뭐 은행나무 가지라든지 가지감은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주 요전하게 잘 써먹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걸 좀 시간이 있으실 때 좀 이렇게 껍데기 벗겨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아주 그 용도에 맞게끔 모종 심으실 때 아주 편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쓰고서 이 봉지다가 담아 놨다가 이렇게 또 오늘도 이제 깨 심으려고 이제 갖고 왔습니다. 깨 같은 거는 이제 뭐 이런 걸로도 이제 심어서 이러고 딱 손잡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찔러서 심을 수도 좋고 이런 거는 또 이제 조금 가늘은 거 심을 때 이제 그런 거 심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꽃을 심을 때도 이제 필요하고 그런데 하여튼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농작물 심으실 때 이제 쓰면은 이제 좋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서 봉지다 잘 담아 놓으셨다가 쓰시면 고추 심을 때, 고구마 심을 때도 좋고 참깨 심을 때, 고추 심을 때 뭐 여러 가지 또 콩 모종 같은 거 심을 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들깨라든지 심을 때 용도에 맞게끔 쓰시면 되니까 여러분께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몇 가지요? 하나, 둘, 셋. 모종석까지 한 10가지 되네.